한영애는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그 자기의 딸을 예종이 세자였을 때 결혼을 시켜서 이제 세자빈의 아버지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예종이 왕으로 즉위를 했을 경우에는 왕의 그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자빈이 어떤 딸이 죽습니다.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? 네. 세자빈의 아버지는 됐지만 왕의 이제 장인이 되지는 못했던 이러한 입장이었죠.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 또 다른 딸을 이제 이 자산군과 혼인을 시킵니다. 이것은 뭐 인수대비도 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혼인이라는 것은 뭐 일방통행은 아니라 양쪽의 뜻이 맞아야지 이제 자녀들을 혼인을 시키는 것이니까. 그래서 이제 자상군과 이제 그 한 명의 딸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성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한 명의 딸이 왕비로 이렇게 또 책봉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조카 며느리랑 그렇죠. 이 한 명에만 그걸 원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. 이 정의왕후와 또 인수대비도 한명회와 같은 권력자를 그렇지. 원했던 거죠. 왜냐하면은 그들의 시아버지 남편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. 13살에 성종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왕실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. 또 여성들밖에 없는 이런 대비들만 있는 상황에 누군가 든든한 백이 필요한데 그 백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바로 한명회라는 거죠.